게임 놀이터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게임 놀이터입니다. 스타워즈 제다이 서바이버가 발매되었지만 성능 문제로 실망감을 얻었는데요. PC가 더 심했습니다. 자, 이번에 스타워즈 제다이 서바이버 업데이트 전체 1주차 패치 노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그님됩니다. 자, 이번에 PC, 플스, 엑스박스 등 전체적인 콘솔에서 성능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전체 패치 노트를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캐릭터도 환하게 웃고 있군요. 만세 하면서. 자, 스타워즈 제다이 서바이버는 특히 PC에서 수많은 플레이어가 충돌 그리고 기타 버그 문제로 최악의 상태로 출시되었었습니다. 자, EA와 리스폰 제작사는 PC의 경우 5월 1일 PS5 그리고 엑스박스는 5월 2일에 위켄드 온 패치를 출시합니다. 이미 출시됐죠? 자, 패치 노트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기니까요. 제가 직접 말하지 않고요. 다른 분에게 시키겠습니다. 자, 제 개인적인 패치 노트 보면요. 요약하면요. 콘솔에서 여러 충돌 문제, 가장 중요한 충돌 문제 해결됐고요. 동영상 건너뛰기 관련된 충돌도 수정했고요. 플스 그리고 엑스박스의 성능 개선되었고요. 여러 가지 렌더링 문제도 수정되었어요. 렌더링 아주 중요하죠. 시네마틱에서 대화가 겹쳐진 소리가 겹쳐지면 몰입감이 떨어지겠죠. 이것도 수정되었고요. 여러 가지 충돌도 수정되었고요. 자, 사진 모드에서 적 AI가 T4G로 남아있는 문제. T4G 있죠? T자로 이제 서 있는 거예요. 뭐 사이버펑크에서도 이런 문제 있었죠? 도마와 대화하는 동안 가끔 발생하는 문제. 뭐 프리징, 멈추는 문제 수정했고요. 자, 이렇게 해결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됐는데요. 자, 앞으로 계속 패치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어지겠죠. 자, 게임 놀이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제디 서바이버 전체 1주차 패치 노트 5월 1일 5월 2일 PC 레이트레이싱 되지 않은 렌더링의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PS5 및 X시리즈 XS PS 및 엑스박스 SXS와 게임의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충돌이 수정되었습니다. 동영상 건너뛰기와 관련된 충돌을 수정했습니다. PS5 및 엑스박스 SXS에서 성능이 개선되었습니다. 멘티스 내부의 동적 첫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다양한 렌더링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등록된 N 색상이 저장되지 않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등록된 N가 마구간에서 사라지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시네마틱 대화가 겹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다양한 충돌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사진 모드에서 적 AI가 T4G로 남아있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D와 대화하는 동안 가끔 발생하는 프리징을 수정했습니다. BD-51 VFX가 제대로 렌더링 되지 않는 버그를 수정했습니다. 챔버를 떠나 사망한 후 저장하지 않으면 플레이어가 이중성의 챔버 안에 갇히던 문제를 수정했습니다.